오늘 제목은 장터 국밥집 가마솥에는 이야기도 끓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나 올릴게요. 이제 가을밭이 끝나갈 무렵 까마귀 떼가 지나가고 매가 들어왔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근데 이제 매들은 이 철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북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몽골까지? 시베리아까지 올라가나?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백두산 쪽까지는 매가 거기에서 이렇게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번식을 하고 한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어떤 매는 그 뭐지? 텃새가 된 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국밥집 풍경을 되게 잘 묘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매 사냥을 나가기 전에 이제 어느 일제강점기가 중반 정도로 치달았을 때, 1930년대 중반 그때가 되면은 수탈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 수탈이 심해지면서 이제 동물들, 호랑이나 뭐 여우나 뭐 이런 가죽이 필요한, 가죽이 좀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들을 좀더 많이 잡아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냥을 하면서 그 오발 사고를 가장해서 사람을 사냥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해가지고는, 여기 이제 매사냥을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매사냥을 나가실 때, 는 이제 그 일본 군들이, 일본 사람들, 일본 사냥꾼들이 없는 시기 날짜를 잡아다는데, 그것을 이제 국밥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국밥집에서 듣는 이야기는 국밥집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커다란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국물을 닮아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논문을 또 오늘 올리고, 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김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니 몸도 고되고 그래가지고는 어제는 못 올렸어요. 그냥 이제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매일마다 올리는 건, 그러니까 이틀이나 한 3일 간격으로 하나씩 올리는 걸로 해야지, 매일 올리는 것은 좀 너무 부담스럽네. 보니까 지금도 실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화목난로 ASMR은 2800명이 시청 중이네?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좀 이따가. 대단한데? 커뮤니티에다가 또 이야기를 해놔야지.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글을 쓰고 글을 읽는다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 뭐냐 하루에 웹툰을 뭐몇 편씩 보거든요. 한 서너 편씩 보나? 근데 재밌어요. 웹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그 읽던 웹툰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컨텐츠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끄나 했는데 그냥 음악도 음악하는 것도 되게 컨텐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고 있군요. 음악만 이렇게 쭉 틀어주는 것도 좋구나.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네. 23년 1월 18일. 24시간 하는군요. 24시간. 이 불만 보여주는 거. 24시간 동안 정확하게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와 대단한데 이런 것도 콘텐츠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벽난로가 아니라 진짜 벽난로가 아니라 가상의 가짜 불인데 이제 불 타는 소리와 이걸 엮어서 재밌네. 응? 오늘 안 해? 그 매운데 먹을 수 있겠어? 네네 매워요? 근데 그 불닭보다 안 매워. 팔써? 팔써 30일.
왜 늦게 말해?